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양전동공구 한평장입니다. 자, 오늘은 엔진톱을 한번 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제노아 G3800이죠. 조금 제노아 구형 모델인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장기간 안 쓴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일단 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기름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예, 기름은 뭐 시동을 해보기 위해서 넣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래돼 보이지는 않습니다. 스위치, 초크. 자, 그럼 먼저 일단 그래도 시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되겠죠. 초크 빼고. 자, 여기서 한 가지 팁. 이 제노아 38 모델이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다 좋은데, 이 단점이 뭐냐고 하면은, 이 초크를 끝까지 이렇게 막아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기종에 비해서, 다른 기종은 초크를 딱 막아주는데, 약간, 이게 아무리 땡겨도 100% 막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요걸 시동을 걸 때 손으로 한번 임시적으로 더 땡겨서 시동을 겁니다. 자, 일단은 시동이 걸리지가 않네요. 자, 그리고 이 엔진톱에 고장이 났다고 저한테 많이들 가져오시는데 거의 대체적으로 한 50% 이상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로크됐다고 하죠. 이 초크를 잡아 빼고 너무 많이 당겨서 엔진 속으로 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로크돼서 그 시동이 안 걸린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초크를 잡아 뺀 상태에서는 저는 항상 소비자분들한테 5번 이상은 땡기지 말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원래 초크를 잡아 빼고 시동을 걸면 한번 부릉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으니까 자꾸 땡기는데 그래도 5번 이상은 땡기지 말라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보시면 일단은 먼저 기름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다이아프램을 맨 먼저 봐야 되겠죠. 일단 다이아프램을 한번 봐 보겠습니다. 다이아프램을 보기 위해서는 카브레타를 탈거를 해야 됩니다. 요즘 이제 본격적으로 톱들이 조금 많이 수리가 의뢰가 들어오는 편입니다. 벌써부터 이 보일러가 가동이 되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탈거를 하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소비자분이 많이 땡겼을 수도 있으니까 카브레타를 탈거를 하고 시동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죠. 자, 뭐 다행히 기름은 올라오지는 않았네요. 그러면 엔진은 뭔 크게 이상이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뭐 이상 유무를 한번 확인을 하려면 WD 뿌려놓고 엔진은 이상이 없죠. 자, 기름도 잘 넘어오고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제 카브레타의 다이아브람이 장기간 사용을 하지 않아서 딱딱하게 굳어 있을 확률이 높죠. 그러면 분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브레타를. 보시면 조금 많이 많이 딱딱하네요.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기름이 넘어와서 여기서 밸브로 때려주는 것이죠. 확인하는 방법. 이렇게 뿌려보면, 이렇게 뿌려봐서 여기를 눌렀을 때 기름이 이쪽으로 넘어가죠. 없어지는 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없어집니다. 그러면 일단은 다이아프램은 교환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주의사항, 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 면을 조금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LH가 있죠. LH. 요거를 한쪽을 먼저 풀어줍니다. 지금은 카브레타를 청소하는 요령을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 방법이 맞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서 뿌려놓고 다음에 에어로 청소를 한번 하고요. 면을 다시 채워놓고요. 다시 L 부분은 다시 다 탈거를 하고 다시 또 거품집 클리너를 뿌려주겠습니다. 하고 거품집 클리너를 다시 뿌려주고요. 조립을 하고요. 자, 이거 세팅 방법을 LHT가 있죠? 엔진톱은 LHT가 있는데, 이 부분 세팅하는 방법은 다이아그램을 교환을 한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이아그램을 가져왔습니다. 다이아그램에 이렇게 이제 아세이로 여러 가지 기종을 다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봉투로 들어있는 것이 있고요. 이렇게 낱장으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여기 두 장이거든요. 여기 낱장으로 이렇게 들어 부품이 나옵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분들이 구매하실 때는 이 다이아그램을 부품으로 구매를 하실 때는 이 전체적인 걸 구매를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패킹이 망가졌기 때문에 제가 패킹만 한장 빼서 가스켓이죠, 가스켓. 가스켓이 망가졌기 때문에 가스켓만 한장 빼서 쓰겠습니다. 자, 가스켓을 조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이아그램을 조립을 하겠습니다.
낮장, 낮장만 다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제 다이아그램은 조립이 다 됐고요. 자, 여기 보면 LH라고 표기가 돼 있죠. 자, 이거 세팅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맨 먼저 우측으로 다 잠근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세팅 방법을 항상 L하고 H하고 반 바퀴 차이 정도 나면 됩니다. 대신에 이게 이제 지금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바퀴 반을 풀어주거든요. 오른쪽으로 최대한 잠근 다음에 왼쪽으로 반 바퀴, 한 바퀴, 한 바퀴 반, 두 바퀴를 풀어줬고요. 그 다음, 이건 지금 풀어준 것은 H입니다. 그 다음에 L. 반 바퀴, 한 바퀴, 한 바퀴 반, 두 바퀴, 두 바퀴 반. 이렇게 저는 맨 처음에 수리를 하면 세팅을 하고 조립을 합니다. 자, 그러면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노아들은 프리미엄 펌프가 있는데 이 기종은 지금 프리미엄 펌프가 없네요. 제가 아까 해드렸던 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초크를 잡아 빼면 이게 완벽하게 이 상태로 지금 닫혀야 되는데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이 상태로 완전히 닫혀야 되는데 약간은 벌어져 있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시동을 걸때 이렇게 최대한 당겨놓고 걸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동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아, 지금 요거 폭발한 것은 아까 WD가 조금 남아 있었던 거죠? 아, 그래도 폭발을 하지가 않네요. 기름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폭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는 다시 한번더 강제적으로 WD를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자, 지금도 아까 지금 WD 뿌려준 거 그것만 지금 타고 말았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다시 초크를 잡아 당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기름이 올라와서 폭발이 되는 겁니다. 다시 부르릉 했으니까 초크 집어넣고요. 제가 너무 많이 풀어줘서 기름량이 너무 많아서 아까 기름 튀기는 걸 보셨죠? 그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요맨 위쪽에가 이제 T가 되겠죠? T를 최대한 조여놓고 다시 이제 LHT를 한 번에 조합해서 맞춰보겠습니다.
지금 대충은 맞았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다 조립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수리가 끝이 났는데요. 거의 대체적으로 이제 전문적으로 수리하시는 분들 외에 자가 수리하시는 분들이 이 다이아 후렘을 바꾸고 난 다음에 안 되면 많이 당황하시는데요. 똑같습니다. 에촉이나 살폭이나 엔진톱이나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이제 다이아 후렘을 바꾸고 난 다음에 되지 않으면 첫 번째로는 불꽃이 튀기는지 안 튀기는지 확인을 하시고, 거의 다이아 후렘을 바꿔서 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대체적으로 호스 라인에서 조금 고착이 됐거나 그랬을 때 시동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가 조금 많이 있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호스 라인을 잘 점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뭐 좀 유용한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양 전동공구 한평잼이었습니다.